웃어. 눈을 부라리지 않습니다. 나한테 다 맡겨. 공주님 증명사진 팁 좀 주십시오. 턱을 땡기지 않습니다. 눈을 부라리지 않습니다. 턱을 있는 대로 땡기십시오. 눈을 부라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썹을 살짝 들추십시오. 턱을 있는 대로 땡기고 눈을 부라리지 않고 눈썹을 들어. 웃어. 무서워요. 완전 저만의 비혼인데요. 사람이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눈을 부라리면 너무 다급해 보인다고요. 너무 절박해 보여. 회사에서는 너무 절박해 보이면 또 무섭거든. 부담스럽잖아? 얘를 뽑아주지 않으면 무슨 일을 저질러버릴 것 같고 하는 표정은 좋지 않다고요. 턱을 있는 대로 당기고 눈을 부라려. 웃어. 이러면은 내 딴에는 눈을 크게 떠보고 싶어서 큰 눈에 매력적인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하겠지만 사실상 그건 약간 눈을 크게 뜨고 웃으면 사이코패스 같은 웃음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뭔지 알죠? 웃을 땐 눈이 원래 감겨요. 근데 눈을 뜨고 웃으면 억지로 웃는 거거든요. 눈 부릅뜨고 웃으면 무서워. 이렇게 돼. 눈을 크게 뜨고 웃으면 사이코패스 같은 웃음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뭔지 알죠? 눈썹 올리는 거 미간주름 없이 어떻게 해요? 미간주름은 알아서 다 지워주세요. 그 신경 쓰지 마. 괜찮아. 인상이 중요해. 인상. 이 주름지고 늙고 다 알아서 지워주는데 표정은 어떻게 못해주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것만 명심해 가면 돼. 눈은 편하니 눈썹은 들고 턱만 땡기십시오. 눈은 편하니 눈썹은 들고 턱만 땡기십시오. 그리고 웃으면 됩니다. 그 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눈썹 모양이나 눈썹의 그 진하기 정도, 뭐 입꼬리 정도, 뭐 요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의미가 없다고 봐. 내 화장 그 스킬들은. 이건 너무 내가 올려다 봐서 그런데 카메라가 너무 위에 있어서 그런데. 저러고 찍으라고요. 아니 매사 일처리를 너무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일처리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한테 다 맡겨. 어려워? 그게 뭐가 어려워? 믿음이 가지 않아요? 아 근데 아까 근데 증명사진 용으로 내가 보여준 표정 너무 좋은데? 아 나라면 저거 뽑고 싶은데? 뭔가 숨겨진 능력이 이력서에 쓴 것보다 더 있을 것 같아. 얘 아니요? 어 여기 바로 이렇게 또 풀어주셨네. 특히 눈썹이 8할 이상을 차지하는데 눈썹은 정말 잘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찍으시면 불합격입니다. 공주에게 주어지는 불합격 목걸이. 눈썹이 너무 진하면 안 돼. 왜 이렇게 화났어? 화가 나 보이는데 아닙니다. 나는 기분이 좋아. 어, 누가 눈썹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기분이 좋아. 눈썹이 관자놀이까지 빠지면 안 됨. 먼지야. 울면 안 돼. 이거 사연이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진짜 크리에이터 초창기 시절인데요. 중국 인플루언서 분이 계셨는데 중국 미녀 메이크업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길고 얇은 일자 눈썹을 그려야 된다 그래서 그려주신 거예요. 그분도 눈썹을 정말 길게 뽑으시는 분이었어. 근데 눈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아다리가 맞았었어. 근데 이제 그걸 그대로 저한테 해주니까 본인이 그리는 대로 그리니까 나랑 안 맞지. 이런 눈썹을 가진 사람들이 약간 강인한 사람같이 표현이 된다. 그래서 내가 강인한 표정을 지은 거야. 이게. 응? 이거 근엄한 표정이라면서 내가 지었던 표정이야. 내 얼굴을 내가 직접 못 봤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진짜 근엄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나는 강하고 근엄한 사람인 줄 알았어. 내가 오늘 거울을 못 봤단 말이야 이때. 어쨌든 이렇게 관자놀이까지 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그 표정을 인증해보기 위하여 증명사진을 오늘 호다닥
갑자기 찍으러 가게 됐어요. 집 근처에서 찍고 올 건데 아무 데서나 찍어도 면접 성공률 100%. 자신감에 넘쳐 보이는 증명사진 오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각오로 일단 머리를 방금 감고 와가지고 말려줄게요. 중간 정도 말리고 없으면 안 되는 모로칸 오일 4번 짜고요. 이렇게 지금 사실 굉장히 급하게 정한 거라 시간이 없어요. 뭐 썼는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제가 이 목표가 긴 백발 머리를 적어도 여기까지는 기르는 거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빠르게 해볼게요. 강황이 들어가 있다고 꽁무니들이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사갖고 쓰고 있는. 근데 딱히 자극도 없어서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뭐 나쁘다도 아니고 좋다도 아니고 그냥 닦아 쓰는 용도로 좋은 것 같아요. 기초 빠르게 항상 쓰는 놈. 이제는 뭐 이름 얘기 안 해도 알죠 여러분? 홀리카 홀리카 골드키위 비타 C플러스 브라이트닝 앰플. 이건 확실히 가볍고 쫀득쫀득해져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밤낮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다크서클이 엄청 진해지고요. 사람이 점점 시커매지고 있어. 저거 꾸준히 바른 이후로는 그나마 칙칙함이 좀 많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걸 느낀 이후로는 정말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스칸디? 크리스탈? 아무튼 저 오렌지 거 좋아하고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로 요거 이제 대체할 다른 제품 제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컨실러로 조지겠습니다. 피부 표현 뭐 이런 거 뭐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새 또 트러블이 엄청 올라와 있기 때문에 트러블 자국만 없으면 연한 메이크업 많이 하고 싶어요. 제가 눈썹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눈썹이 너무 내려가면 안 돼. 눈썹은 들고 각도를 적당히 좀 들어 올려서 굉장히 괜찮은데? 오늘 두께감 아주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앞에 눈썹 색깔이 너무 진하면 또 안 되니까 밝혀주기 위해서 같은 컬러로 브로우 마스카라예요. 진하기 확실히 다르죠? 오! 충분한 것 같아. 오, 너무 좋아. 킬브로우 오토 하드브로우 펜스 2번 라이트 브라운 살짝 콩 잡아주고 제 앞머리까지 만들어주고 애교살까지. 그리고 어렸을 때 이런 습관이 있어서 가지고 고리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부터 습관으로 돼 있어서 그냥 올라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게 만들고 싶으면 이게 끝나는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살짝 올려가지고 입을 찢어요. 음영감을 더 주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러면 입술 산과 인중 사이를 한 번 더 찍어줘. 이렇게 옅은 음영 그러면 산이 확 부각되면서 밑입술도 두꺼워요. 이러면 좀 밸런스가 맞더라고요. 예쁘게. 이걸로 살짝 정리를 해줄까봐요. 프리즘 립으로 있잖아요. 이걸로 바르면 색이 좀 어두워지거든요. 무트하게 피부가 표현이 되겠죠? 중간 톤 컬러. 사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해도 괜찮아. 진짜 엄청 들어갔죠 지금. 여기. 적당한 컬러감이 있는 음영 섀도우 정도로 끝을 너무 좋은 일이다, 그쵸? 이걸로 해야겠다. 얼굴 전체에다 하는 거거든요? 난 이거를 약간 음영감 있는 테너 컬러기 때문에 눈두덩이에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면 좀 색감이 괜찮지 않아요? 약간 그윽해지는 아이섀도우용으로도 엄청 자연스러워. 요거 지방 시꺼보다는 훨씬 더 진해가지고 광대 쪽 근처에다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은 블러셔더라고요. 보이시죠 이거 광 나는 거? 이렇게 퍽퍽. 네, 에뛰드의 래쉬 펌 볼륨 픽스 마스카라. 근데 새 거라서 더 잘 올라간다고. 이게 한쪽은 이런 식으로 보시고요. 한쪽은 젤 라이너 타입이에요, 펜슬. 저는 요새 펜슬 쪽을 좀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생기를 더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색깔을 섞었거든요. 눈썹 쪽에다 살짝 눈은 끝! 진하게 발색 안 하고 이렇게 턱턱턱 찍어가면서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갈 거고요. 아주 마음에 드는군요. 자, 이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턱을 당겨, 눈썹을 틀어, 눈을 풀어, 힘을 풀어, 웃어. 눈을 불아리지 않습니다. 불아리지 않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보시면
불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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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알이지 않지. 턱을 있는 대로 땡기십시오. 조금 인자해졌어. 턱을 있는 대로 땡기고 눈을 불알이지 않고 눈썹을 들어. 웃어. 되게 갸륵하게 불알이지 않습니다. 웃어. 일철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한테 다 맡겨. 어려워? 그게 뭐가 어려워?